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엘지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공시를 통해 지난해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7조 8,519억 원, 영업이익은 7,685억 원을 기록해 2020년 대비 매출은 42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. 지난해 4분기 매출은 4조 4,394억 원, 영업이익은 757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.9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. 한편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 연결 기준 매출 목표액으로 19조 2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. 투자 금액은 6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